선배님 왜 이렇게 찍으세요 사진? 아이 보내주려고요. 아 네. 기스코인이 치마 입어서 그런 거지? 네. 치마를 입었어? 사실 데이터에 네, 치마 입었어요. 네 그런 거 둔해 가지고. 야 근데 내 거를 가만히 있는다 왜? 죽마요. 여기 왔다 갔다. 선배님 왜 이렇게 이렇게 안 죽은 말. 나이스럭에서 말들이 안 움직이니까. 이게 안 움직여. 웅기동기 모여 앉아 있는. 야 이거 진짜 큰 거 알았는데 봉선. 야. 야 봉선아 너 저기 같아 형님 저희 예전에 영 에마 부인 에마 부인 안서영 같아 안서영 야야 이거 에마 부인은 이거 걸치잖아 그래요 낀 거 그럼 또 오빠 에마 부인에서 안서영 누나가 주인공이고 거기에 마흥시경이 마흥시경 마흥시경 어떻게 마흥시경이 어 이거 걸쳐 마흥시경이 어 이거 걸쳐 그리고 그냥 그러고 있어 마흥시경 맨날 쳐다보고 있는 거야 너 말 타고 있는 거 이츠 베리 콜드하니까 왜냐면 치마도 입고 이랬으니까 좀 불편해 보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뭐 아 치마 입고 했던 얘기지 벗어준 거죠 옷을 걸쳐주려고 에마 부인 얘기를 그러니까 추울까 봐 공선이 뭔가 아까 어색하지 않게 공선 선배를 계속 배려하면서 부담 갖지 않게 그래서 내가 놓치지 않고 사진 다 찍었어 찍어 오 좋다 좋다 둘이 잘 어울리네 그게 잘 어울려 잘 살 것 같아 아 잘 됐으면 좋겠다 좀 오 예쁘다 저렇게 걸치니까 공선이 안 추워요? 어 괜찮아 진짜 나 선배님 응? 유치원 때 기억나는 게 뭐냐면 딱 탔는데 나만 말이 없었던 거야 한 명 한 말 하고 그래서 나만 어떤 아이랑 둘이서 탔을 거야 아 너만 남아가지고 어, 네. 아, 아, 그러니까 도로 뛰어가가지고 말을 하나씩 잡은 건데 내가 말을 못 잡았어 아 그럼 섭섭하지 오 그래 잊혀졌던 기억이 난다. 야 나이 먹고 이거 탄상 좀 신비하다. 좋네 그래도. 어 너무 예쁘다. 약간 둘만의 세상 같지 않아? 그래 맞아요.